딱 보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정치에 갇힌 정치. 올 한 해 우리 정치권. 글쎄 온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단 하나의 키워드를 꼽으라면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샤머니즘 무속 스캔들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왼쪽에 민병옥 전 한국간행물 윤리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민 위원장님께 먼저 질문드려요. 왜냐하면 네. 외신에서는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무속과 샤머니즘에 네. 포커스를 맞춰서 많이 보도를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또 대한민국은 또 많이 불쾌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사실은 박근혜 최순실 관계를 우리가 명쾌하게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샤먼밖에 없어요. 그 아버지 최태민 씨에 의해서 최순실도 이어졌다. 그럼 40년간의 세교인데 이게 왜 됐나? 제일 중요한 것은요. 1975년에 박근혜 큰영애가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큰영애 박근혜 큰영애가 최태민 씨를 만납니다. 뭐 자기 그 당시에 목사였다고 하는데 목사인지 사이비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럼 75년 3월에 만났는데 75년 5월에 최태민 씨가 국성교단 총재가 되고 박근혜 당시 큰영애는 명예총재가 됩니다. 어떻게 두 달 만에 두 사람이 이렇게 총재와 명예총재를 나눠 가질 수 있는 전국규모의 조직을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최태민 씨가 샤먼이 돼가지고 우리 흔히 나온 것처럼 최태민 씨가 처음에 박근혜 큰영애를 만난 것은 돌아가신 어머니 유경수 여사가 그녀야 왜 울고만 있느냐. 네가 큰 지도자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세상을 떠난 것을 왜 모르느냐 라는 식의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 당시 큰영애가 한번 봅시다 해가지고 최태민 씨를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거기서 최태민 씨가 다시 어머니의 목소리다라고 하면서 유경수 고 유경수 여사의 목소리를 들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둘이가 뭉쳐져가지고 이제 뭐 총재 명예총재 그다음에 최태민 씨가 죽을 때까지도 끊어지지 않고 그 이후 최순실과의 관계가 오늘날 와가지고 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까지 만들었으니까 이건 샤먼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외신들도 그렇게 하는 거다. 네. 네. 근데 이제 연말 연초 되면 네. 사실 이제 전보러 가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그래. 이상하게 보면 70년대 그 중반 되면서 서울에 그렇게 점집들이 많이 뭐 생겨나고 뭐 이상한 기상천외한 에피소드도 많이 나오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럼요. 60년, 70년대 지금도 전보러 사람 많습니다만은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하면 서울에만 한 2,400, 한 3,000개 정도 아마 점집이 있었다. 아, 그렇게 많았어요? 네, 전국적으로 한 2만 명 정도가 점도 보고, 관상도 보고, 수상도 보고, 골상도 보고, 족상도 보고, 아이고, 숨 넘어가라. 자, 이렇게 여러 상을 봤다는데, 최근에 지난해, 올 초든가요? 그 김종필 전 총리가 자, 본인의 회고록에서 이런 대목을 썼습니다. 5.16 쿠데타를 조금 앞두고, 자기 친구였던 648기 석정선, 예비역 중령하고 그 백운학 씨한테 점을 보러 갔는데, 자기 따라갔대, 자기는 그냥. 근데 네. 석정선 씨가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갑자기, 백운왕 씨가 아무 관심을 안 보이더니 저 툇마루에 앉아있던 자기를 보던 JP 네? 돼! 돼! 아, 뭐가 됩니까? 아, 그 혁명이 돼! 그러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 기절 초풍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썼고 그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정말 너무 딱 맞춰갖고 당시 박정희 이제 국가자원 최고회의 의장을 갔다가 이제 가서 식사도 한번 했는데 물어봤대요. 그 어떻습니까? 이거, 아, 이거 되는데 이번 그 말로가 험해. 말로가 험하다고요? 어, 뭐 그런 얘기를 갖다 JP 썼는데 어쨌든 이런 게 있어요. 점하는 거 보면 점이 지나간 부분 한 80, 90% 맞추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사람이 쏠려갖고 네. 자기 얘기를 잘못 꺼내게 되거든요. 그게 점이라는 게 그게 무슨 뭐 샤먼이나 무속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얘기를 끌어내는 그 측면인데 미래에 대한 부분은 너무 믿지 마십시오. 네. 근데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도 뭐 무속 스캔들에 이른바 이제 휘말려서 뭐 곤혹을 치렀는데 근데 박정희 전 대통령도 뭐 이렇게 점괘를 따로 봐주는 분까지 있었을 아니,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아까 저 황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5.16 쿠데타 점을 박정희 대통령한테 봐준 사람은 네? 지청호 씨라고 청호 지창룡이라고 합니다. 예, 예. 대한민국에서 풍수지리를 제일 잘 보는 양대가가 있는데 청호 지창룡 그다음에 육관 손석우 이 두 사람입니다. 육관 손석우 씨는 잘 아시겠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 그 부모 묘소를 이장시킨 분이 육관 손석우고 예. 청호 지청룡은 국립묘지 털을 잡은 사람입니다. 국립묘지 털을 잡았고 아, 동작동 국립묘지 털을 그렇게 잡은 국립묘지 털을 헬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보고서 여기가 좋습니다 해서 잡았던 사람이고 그런 다음에 유경수 여사 묘. 저 박정희 대통령도 그 옆에 같이 가는 거죠. 거기 다 그 잡은 사람이 청호 지창룡이 지금도 그
아드님 되시는 분이 다시 이제 또 이름을 같이 청호로, 저, 지청호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이 원 지창룡 씨는 돌아가셨지만 네. 지청호라는 역술인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 지창룡 선생을 만나가지고 되겠습니까? 했더니 됩니다. 라고 해서 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우리 이제 옛날에 지금 뭐 가령 옛, 저, 대통령 선거건 국회의원 선거건 지금은 다 이 법에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뭐 두 번째 화요일 또는 뭐 두 번째 수요일 네, 그렇게 그렇죠. 다 정해져 있는데 그런 것이 90년대까지는 없었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참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아프고 서글펐던 일 중에 하나가 10월 유신이라고 했는데 그 10월 유신의 날짜조차도 박정희 대통령이 점을 봐가지고 역술인한테 맡긴 그렇습니다. 역술인한테 받아가지고 정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중앙정보부 중앙정보부의 판단 기획실장을 얻은 김성룡 정확히 이름을 좀 확인해봐야 김성락 씨입니다. 예. 김성락 씨가 판단 기획실장을 했는데 나중에 이 양반은 유정회 1기 국회의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 이 김성락 씨가 돌아다니면서 10월 유신의 날짜를 잡았죠. 그다음에 71년 대선 앞두고 또 돌아다녔고 이 71년 선거 날짜도 잡았고 그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모두 다 이 박정희 대통령이 점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71년 선거를 앞두고는 이제 김성락 씨를 직접 불러가지고 어이 가서 점을 좀 봐오는데 여섯 명 걸 좀 봐와. 박정희, 김종필, 김대중, 김영삼, 이철승, 유진산. 이렇게 여섯 명의 점을 보게 만듭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 박정희, 김대중이 붙지 않습니까? 예. 다들 봤는데 김대중이 게임이 안 됩니다라고 왔어요. 그런데 웬걸? 어떻게 됐습니까? 아슬아슬하게 박정희 대통령이 신승을 했단 말이에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또 부정선거 안 했으면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유신을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황 의원님 이게 예. 박정희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하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좀 뭐 그 시대에 맞는 정도의 점을 좋아한 겁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점을 좀 더 신뢰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점을 받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박정희 대통령은 그 당시 정치인들, 그 당시 정치인들이 보는 정도의 관심 정도였던 그 것 같아요. 그 정도 수준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보면은 그 정부에서는 아이 저 이런 거, 이른바 혹세몽미나는 이런 데 빠지지 마라. 예. 라고 어떤 정부 입장에서는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당시 정치인들 보면 대부분 전보로 다니고 보면은 또 대부분 공직자들 또한 보면은 뭐 전 보면서 내가 승진하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도 어쨌든 본인이 또 보면 JP가 또 아까 말씀하셨던 중앙정보부에서 예. 등등등등 봐서 이런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안 좋은 적격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안 좋은 건 보고를 안 하거든요. 기분 좋은 적격은 보고를 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뭐 그렇겠죠. 아, 근데 그때 여섯 명 그 점괘 중에서 박정희 대통령 빼고 DJ는 이길 수가 있는데 YS가 그리 점괘가 좋더라는 거예요. 네. YS가. 그래서 근데 마침 좀 묘하죠. 운명이라는 게 DJ하고 YS 이 두 사람의 역학관계 어떻게 된 것인지 당내 경선에서 DJ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YS는 아예 출마 기회를 잃었죠. 근데 YS가 그 다음에 보면 총재를 갖다 하게 되고 75년에 그 다음에 또 다시 한 번 물을 먹었다 79년에 다시 두 번째 총재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YS가 거칠게 박정희 대통령 밀어붙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보면 과도하리만큼 YS를 탄압해버리죠. 그게 뭐냐니까 국회의원직을 제명시켜버리는 겁니다. 역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람은 YS가 처음 유일무이합니다. 네. 그래, 그 당시 뭐 가처분신 정도 했고 빠츠도 떼게 했는데 그것이 곧 이어서 부마 사태로 이어지면서 그 박정희 대통령 10월 26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그렇게만 딱 따지고 보면 그 점괘가 꼭 틀렸다 볼 수는 없는 게 YS의 점괘가, 아, YS의 운세가 최소한 DJ하고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박정희 대통령한테는 가장 강력한 라이벌의 점괘가 나왔다는 것이 그 당시 얘기입니다. 네. 그 박정희 대통령 때도요, 이제 그 점을 좋아하다 결국은 그 박정희 대통령 이제 서거하신 다음에 또 점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 뭐냐? 박정희 대통령이 79년 10월 26일 날. 그렇죠. 연회를 열다가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쏜 총에 맞아 이제 서거를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전에 광주의 동촌선생이라고 있었대요. 네. 광주의 동촌선생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점을 보시는 분, 역술인이시라고 하는데 이분이 갑자기 이 당시에 공화당 사무총장하던 분이 신형식 총장입니다. 예. 그 신형식 총장한테 인편으로 연락을 보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이게 영 지금 정계가 안 좋고 매우 위중하다. 10월 26일에? 10월 26일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네. 10월달 지금 위중하다. 그러니까 당분간 서울을 떠나지 말고 즉
청와대를 떠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라고 했는데 10월 26일 날 뭐가 있었을까요? 삽교천 행사. 삽교천에서 삽교천 방조제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예. 박정희 대통령이 거길 갔다 돌아와가지고 연회를 열고 그러다 이제 총을 맞아 죽습니다. 서울을 떠났네요, 결국적으로. 그렇죠. 그럼 그 동촌 선생이 그 얘기를 왜 했느냐? 그러면서 10월 중에는 서울을 떠나지 말고 특히 나한테 그 왜 그런지를 알려줄 테니까 헬리콥터를 보내달라. 그럼 광주에서 내가 헬리콥터를 타고 청와대 와가지고 직접 박정희 대통령 얘기하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왜 못 막은 거죠? 10월 26일 직전에. 네. 이른바 부마 사태가 일어났다. 아, 부산, 마산에서 데모가 차 일어나고 김재규 정부부장이 직접 가서 보고 와가지고 이거 안 됩니다라고 근데 차지철인 그까짓 거 뭐 한 300만 명 뭐 땡크로 깔아 뭉개면 되지 뭐가 문제냐. 캄보디아 뭐 얘기하는 이런 소리나 하고 하니까 헬리콥터를 보낼 만한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데 거기다 점쟁이 모신다고 점쟁이라면 좀 미안합니다. 역수리를 모신다고 그 헬리콥터를 보내겠냐 해서 안 보냈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땅을 치고 후회했다는 건데 그걸 뭐, 저, 신민당에 있던 이충환 최고위원이 얘기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세상에 알려줬습니다만. 아무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유독 점을 또 좋아합니다. 점을 좋아하는 것이 사실은 점, 뭐, 말세, 특히 이제 그 초자연적인 현상과 소통하는 거, 이런 것들에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예. 우리요, 옛날에 뭐, 휴거라고, 이건 이제 반 이단 기독교죠. 휴거라는 게 공중 들림입니다. 들어서 올린다. 예. 공중으로 들어 올린다, 이제 이런 건데. 이 세상에 종말이 오면은 믿는 사람들만 종 새로 올린다 해가지고 1992년인가 12월 21일 날 휴거가 온다 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생방송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그 다미 선교회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선교회입니다. 아,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거를 전부 밤 12시에 생중계를 했습니다. 네. 휴거가 되면 어떻거나 해가지고 휴거가 안 됐죠. 12시가 지난 다음에. 네. 네. 근데 아까 그러니까, 저거 보면 헬기 얘기 있잖아요. 네. 그게 지나놓고 나면은 그 헬기가 그러니까 서울을 가 역설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서울에서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서울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실제 보면 12.6 사건의 그 공판 기록을 보면은 결정적으로 김정희 격분하는 것이 그날 청와대에서 헬기 두 대가 떠서 저 사교촌으로 갑니다. 그런데 천하의 중앙정보부장이 경호실장의 한마디에 잘려갖고 거의 동승을 못해요. 예. 헬기에. 그래서 그 당시 자기는 김재기 부장은 자기 차로 그래서 아예 사교촌 안 가고 그 같은 날 보면 저 대북 그 KBS 그 송신소 거기 중공식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사교촌 갔다 이렇게 오시게 돼 있는데 그 김재기 부장 화가 나서 글로 갔는데 그날 격앙된 분위기에서 바로 김계원 실장을 만나면서 저놈을 내가 오늘 죽여버려야겠다고 다짐을 하는 것이 결국 그날 청와대에서 뜨는 두 대가 뜨는 헬기 거기 뜨는데 그 생생해요. 차지철 실장이 이런 자에 당시 타지 마!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앙정보부장으로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게 삽교전 행사도 행사지만은 대북, 송신소, 그 중공 행사에 박정희 대통령이 참석하시기로 되어 있는데 예. 거기 보면 중앙정보부장 못하겠으니 그 중앙정보부장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면 동촌 선생 얘기대로 서울을 떠나지 마. 서울 그것도 헬기로 떠났던 것이. 네. 그러면 김재기 부장이 급한 성격, 조울증이 있는 성격에다 확 불을 지피고 이른바 우리 보면 불을 땡겼다는 거죠. 불을 땡기게 된 게 맞아요. 네. 근데 보면 정치권처럼 또 점을 좋아하는 곳이 없는 네. 것 같아요. 뭐 보좌진 뽑을 때도 관상 보는 사람까지 뭐 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근데 이거 뭐 87년 첫 직선제 선거 날마저 역술인이 정지한 날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 맞아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당시에 선거 날짜는 여당이 정합니다. 여당이 정하고 그 당시에는 87년이면요. 민정당 후보가 노태우 후보였죠. 노태우 후보고 그 당시에 사무총장이 신명보 씨입니다. 예. 신명보 씨인데 이분이 나중에 돌아가시죠. 이제 이 신명보 씨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때 뭐 청운동 도사였다는데 요즘 이제 청운동 도사, 삼청동 도사. 왜냐면 그쪽이 이 산세가 뭐 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길을 많이 받는다 해서 그쪽에 도사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받았더니 자 87년에 선거가 12월 16일 날 썼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그런데 도사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16일 날 선거를 하면 표차는 많이 나는데 자식은 적을 거야. 근데 17일 날 선거에도 이기긴 이겨. 그런데 그건 표차가 아슬아슬해. 다만 자식이 많을 거야.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했더니 16일 날 선거에도 이기긴 이기는데 표차가 많지만 자식이 적다면서 나중에
국회의원 선거할 때 여당 후보들이 많이 당선되지 못할 것이다. 아, 총선에서요? 네. 그래가지고 여소야대가 됐다는 겁니다. 아. 만약에 17일 날 선거를 했으면은, 네. 이 여소야대가 안 되고 여대가 그대로 됐을 것이다. 라는 식의 얘기죠. 문제는 그 당시에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이 노태우 후보가 신명보 총장한테 그 얘기했대요.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서 이게 많이 이겼는데, 아, 이제 이기고 난 다음에 저 총선에서 또 더 많이 이겨봐. 그러면은 이게 세상이 참 안 좋아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슬아슬하게 그냥 이 과반 정도의 숫자만 이길 수 있게 해서 슬슬 선거운동을 해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신명보 총장 지휘하에 4월 총선을 슬슬 치렀는데 덜커덩 여소야대가 돼버렸네요. 여소야대가 돼버려가지고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사무총장이 지는 거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슬슬 선거운동을 해라고 했다는 말이 통할 리가 없잖아요. 네. 신명보 총장은 그때 이후로 총장직에서 물러난 다음에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은 돌아가셨다는 그런. 그 최순실 이제 국정농단 파문 때문에 샤머니즘 그리고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도 네. 거슬러 그런 젊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딱 노태우 전 대통령까지 왔어요. 근데 지금 화면 보실 이 분도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점을 믿지 않는다. 서울시장 시절에 어떤 점쟁이가 내게 와서 운은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바꿔가는 것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세상에 다 아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 아닙니까? 심지어는 서울시장 하시면서 보면 서울시를 하느님께 봉헌하겠다. 그래서 그야말로 타 종교로부터 어마어마한 그 어떤 뭐 혼쭐도 났는데 저는 MB 말이 맞다고 봐요. 무슨 말이냐니까 이 역술인들도 최종적으로 가면 뭐라고 되냐니까 만상이 불여 심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만 가지 상이 다 좋아도 마음 가짐이 올바른 것만 하지 못하다. 그건 뭐 그렇겠죠. 아, 그래, 아니 그래서 실제 보면 그 저 이 관상 보는 사람들은 이명박 대통령 관상이 썩 좋은 관상은 아니다. 또 음상, 음색도 그렇게 맑은 음색도 아니다. 예. 그 뭐 그다 무슨 뭐 사주팔자도 썩 아 사주팔자가 좋으면은 그 어려서 그렇게 고생고생 생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 보면 이명박 대통령은 뭐 마음이 좋다는 뜻이 아니라 불굴의 의지. 뭐 이런 도전 의식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로서 결국 대통령이 되었다 하니까 은근히 자기 자랑하는 거죠. 나 점 믿지 않아도 만상의 불여심상이야. 미래는 개척하는 것이다. 미래는 개척하는 것이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명박 전 대통령 대선하기 전에 또 그 지터 좋다는 풍수지리상 좋다는 또 가회동 인사 하지 않았습니까? 네, 가회동 인사는 네. 그런 것이 사실은요 이 선거처럼 불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항상 100% 된다고 하더라도 혹시 0.01% 잘못돼가지고 내가 그렇죠. 떨어지는 거 아닌가는 그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 불안감을 파고드는 게 이른바 역술이고 무속이고 뭐 점쟁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민원장님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근데 이제 원래 우리가 하려고 했던 얘기가 이제 최순실 씨 얘기잖아요. 그러면. 네. 근데 최순실 씨도 장관 인사에 무속인까지 했다는 건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또 이 장관 점지도 무속이를 하는지 말이죠. 아니요. 저는 그걸 꼭 무속이라고 볼 것도 아니고 사실은요 관상은 사람의 얼굴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역경과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 뭐 우리나라 최고의 또는 최대 굴지의 기업이라고 하는 회사에서도 사원을 뽑을 때 예전에 그런 적이 있다. 예, 관상도 보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치 고 유경수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맺어진 듯한 관계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지금도 이 황당한 사태가 최순실 사태가 샤머니즘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는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이게 진짜 지금도 샤머니즘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경신년의 마지막에 예. 정말 우리가 이 점쟁이 가지고 얘기해서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뭔가 큰 일은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1987년에 민주화가 돼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30년째가 돼가는데 금년에 우리가 이룬 것은 헌법이 우리 그냥 조문적 문서적 조항만이 아니고 예. 우리 국민의 힘으로서 현실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올해에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뭐 여기서 무속이니 뭐 샤먼이니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드디어 우리가 민주주의를 우리 손으로 갖고 낼 수 있고 또 보듬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으니까 거기서 내년의 희망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점치에 갇힌 한국 정치 두 분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